전사 2차 전직 스피어맨을 향한 여정 오늘도 계속됩니다. 남쪽 숭나무 던전 사에서 열심히 초록버섯이랑 꿀버섯 사냥 중이고요. 오르락 내리락이 귀찮긴 하지만 몬스터 젠이 잘 돼서 괜찮은 사냥터입니다. 오, 무언가 나왔는데요. 한쪽 은기고리. 15제 귀고리네요. 장착해주고요. 어느새 레벨 22가 됐습니다. 파워 스트라이크를 마스터해주고요. 이제 슬래시 블러스트를 배울 차례입니다. HP, MP를 소비하여 위의 적에게 전체 공격을 가한다. 데미지는 낮지만 여러 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이죠. 제가 갑자기 뿔버섯을 잡다가 레벨 21을 찍고 커닝시티 지하철로 온 이유는 바로 버블링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버블링을 잡으면 물고기 작살이라는 20제 창이 나오는데 이게 명중률이랑 이동속도를 올려주는 아주 꿀템이거든요. 사실 레벨 20대 바로 얻으려고 여기 왔었는데 미스가 자주 떠서 그냥 뿔버섯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이제 덱스를 어느정도 올렸으니 괜찮을 듯 한데요. 미스 안뜨고 잡을만 합니다. 그럼 레벨 25 되기 전에 뜨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버블링 사냥해보죠. 슬래시 블러스트도 배운 김에 써보려고 하는데요. 데미지가 너무 구려서 아직은 쓰기 애매하다. 오! 물고기 작살 득템. 신호등에 가려져서 못 봤는데 물고기 작살이 나왔었네요. 이야, 명중률 4의 이동속도 바로 이거죠. 아직 레벨 1업도 안했는데 벌써 나와버리고, 아무래도 제 캐릭터는 축해인 것 같은데요. 제 계획대로 흘러가니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럼 한번 써봐야죠. 명중률이 높아서 그런지 뭔가 더 잘 잡히는 느낌입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다른 사냥터로 이동해보죠. 테네시스 동쪽 숲에 왔고요. 여기서 이 표지판에 들어가면 바로 파란 버섯의 숲입니다. 레벨 20에서 25 구간까지는 이 파란 버섯 사냥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열심히 파란 버섯 사냥해 보겠습니다. 경험치 매소양도 나쁘지 않고 제일 진도 잘 되는 것 보니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주문서 나왔죠. 부전검 공격력 10% 득템했고요. 오, 이번엔 신발이 미스릴 워부즈 25제 전사 신발이네요. 돈 굳었습니다. 상점에서 안 사도 되겠어요. 득템도 했으니 파란 버섯은 그만 잡고 다시 뿔버섯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메이플에 새로운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나요?
심심해요 퀘스트와 위험한 던전 퀘스트가 생겼는데요. 드디어 퀘스트가 생겼는데 이거 안 해볼 수 없죠. 먼저 이카루스 퀘스트부터 해봅시다. 커닝시티의 이카루스가 심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심심하게 해줘야지. 이카루스가 놀아달라고 하는데요. 스티지 20마리 잡고 날개 5개를 뜯어달라고 합니다. 어우, 이 친구 잔인한데요. 날개는 뜯어서 뭐 하려고. 일단은 부탁이니까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로 고고. 스티지 날개를 뜯어보자. 뜯어 뜯어. 스티지 잡기 완료. 그런데 스티지를 잡는 동안 처음 보는 아이템을 먹었거든요. 발꽃, 찹쌀가루, 꿀단지를 먹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모아가면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하거든요. 과연 무엇일지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심심해요 1 보상은 경험치 200. 스티지 날개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엔 나뭇가지 40개와 물컹물컹한 액체 40개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먼저 슬라임부터 잡아야겠군요. 솟아오른 나무 1로 왔습니다. 여기서 슬라임 잡아보죠. 한참 슬라임을 잡다가 봤는데 아니, 물컹물컹한 액체가 이미 있었네요. 그것도 180개나. 살짝 시간 낭비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물컹물컹한 액체 40개 완료했고요. 나뭇가지 하면 페리온이죠. 페리온의 스탬프들 잡아봅시다. 나뭇가지 40개 완료. 보상으로 경험치 250. 다음은 위험한 던전 1 초록버섯 퀘스트. 깊은 숲 어딘가에 경고 표지판이 있다는데요. 깊은 숲으로 갑시다. 페리온에서 던전 가는 길로 갑니다. 페리온 던전 입구까지 왔고요. 깊은 숲 도착. 이제 표지판을 찾아야죠. 깊은 숲 맨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초록버섯 수배 표지판이 있습니다. 초록버섯 99마리를 잡아오시오. 퇴치 후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보고하시오. 기억하고 있는 자는 슬리피 우드에 있죠. 그러면 초록버섯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이제는 자주 와서 익숙해진 장소죠. 초록버섯과 꿀버섯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 열심히 초록버섯을 잡는 와중에 2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스탯 올려주고 슬래시 블러스트도 이제 11레벨이죠 이제 5업만 하면 2차 전직이네요 초록버섯 99마리 잡기 끝 슬리피 우드에 기억하고 있는 자가 있죠 공중부양 수행을 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자 등 뒤에 99마리의 초록버섯이 맴돌고 있다는 소름끼치는 말을 한다 보상은 경험치 3500 추석 이벤트 NPC 카산드라가 있네요 육아 재료를 모아달라고 합니다 아까 몬스터를 잡으며 얻은 것들이죠 보상은 반지 상자 육아 20개를 모아오면 반지 상자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료가 각각 2000개가 필요하죠 아직 100개도 못 모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모든 몬스터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꾸준히 사냥하다 보면 이벤트 마감 전까지는 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슬리피 우드에 왔는데 사우나 한번 들려야죠 여기서 기여한 주문서 사주고요 잘 쉬고 갑니다 위험한 던전 두 번째 뿔버섯 잡기 개미굴 어딘가에 경고 표지판이 있다는데 그럼 개미굴로 가봅시다 바로 여기죠 개미굴 진짜 땅속 개미굴에 들어온 듯한 느낌 좀비가 돼버린 버섯이 있습니다 뭔가 색깔도 썩은 색이죠 표지판은 개미굴 3에 있습니다 꿀버섯 99마리를 잡아오시오 꿀버섯은 개미굴에서도 많진 않지만 나오거든요 여기서 잡아봅시다 좀비 버섯도 잡고 꿀버섯도 잡기 지금 레벨에 잡으면 적당한 몬스터들이라 퀘스트 깨면서 레벨업도 하고 좋습니다 레벨 25 된 기념으로 25제 장비를 사러 왔는데요 지저분한 대걸레 24,000 에소 공격력은 물고기 작살보단 좋지만 명중률과 이동속도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운 좋게 금방 얻은 물고기 작살인데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25제 하이 오리알콘 마스터 서전트 치마만 구매 그동안 득템한 장비랑 잡템 다 팔아서 18만 메소 정도 있고요 다 물약값이죠 파란 포션 300개 하얀 포션 200개 전사의 물약 100개 순식간에 다 써버렸네요 돈이란 또 벌면 되는 것이니까 다시 개미굴에서 꿀버섯 99마리 잡기
정말 슬러시 블래스트 쓰는 맛이 있는 동전이다. 꿀버섯 99마리 잡기 완료. 보상은 경험치 4,500. 초록버섯 잡기 퀘스트는 깼는데 다시 생겼다? 반복 퀘스트인가요? 퀘스트 표시가 다시 생겼어요. 아, 이번엔 999마리 잡기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퀘스트가 아니라 999마리까지 잡아야 끝나는 퀘스트였다. 그러면 뿔버섯도 또 999마리 잡아야겠네요. 퀘스트를 다 받아놓고 동시에 할걸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위험한 던전 퀘스트 다 받아서 한 번에 깨세요. 꿀버섯 999마리 잡기. 개미굴 4에서 좀비버섯 99마리 잡기까지. 좀비버섯 99마리 잡기는 금방이죠. 보상은 경험치 5,500. 좀비버섯 999마리 잡기. 이제 999마리 퀘스트 다 받았습니다. 한동안 버섯 사냥은 실컷 하겠네요. 그린헌트 득템. 아니, 연속으로 득템을. 강철도끼. 20제 두손도끼네요. 또 득템입니다. 추기고리. 20제 기고리 득템. 오늘 득템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